제약3사는 처 코딩 실습에서 저스티스 시스템은 가버먼트 모듈에서 세 번째죠. N3 연속식입니다. 주소는 justice.openai.ai. 이게 무엇인지, 뭘 코딩할 것인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 주소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justice.openai.ai이고, 왼쪽에 화이트 페이퍼로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간단하게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분히 어떤 실험적이고 테스터의 목적이고, 그래 실제 어떤 사법 시스템을 구성한다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 목적. 그걸 먼저 명시를 좀 해야겠죠. 자, 글자가 끝가 붙었네요. 교육도시의 사법 시스템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시험적 연구 개발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목적으로서 진행을 합니다. 실제 이런 사법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 시험적 이런 시스템이 가능할지 어떨지 한번 테스트해 보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을 테스트한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죠. 무엇보다 법에 관련된 거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둘로 나눠서 합니다. 첫째, 기존의 실정법, 기존의 한국, 대한민국 실정, 교육도시가 들어서는 것은 제주도예요. 교육도시. 예. 이거. 이 교육도시는 제주특별자치법이라고 하는 법에 자치법이라고 하는 법의 지배를 받고 또한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의 어떤 지배 효력이 발생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법이나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제어하는 부분, 관여하는 부분들을 존중하면서 그러면서 새로운 형태의 사법 시스템을 한번 연구 개발하는데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게 인구 5만의 도시, 인구 5만 플러스 관광객의 도시잖아요. 이 도시를 대상으로 어떤 테스트, 연구 개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사법 시스템에 대한 연구 개발입니다. 사법 시스템에 대한 연구 개발의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뭘 연구 개발하느냐는 건데, 판결 시스템입니다. 기존의 법원은 그대로 두고 그대로 법원의 활동을 하는 겁니다. 법원을 대신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법원은 있고 법원의 판결 시스템을 한번 시뮬레이션을 하는 건데, 어떤 식으로 시뮬레이션 하느냐니까 판사와 그리고 배심원, 배심원 제도로 해서 어떤 도시 내의 규칙, 도시 내의 규칙을 위반 여부, 도시 내의 규칙 위반 여부, 그리고 어떤 위반이 따르면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을 교육도시의 판사 플러스 배심원 제도로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는 것이, 상당히 실정법과 관련되는 것들이니까 좀 테스트하더라도 주의 깊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은 법에 대한, 한국 법에 대한 특히 지식을 갖춘 분들이, 한국 법에 대한 기초 지식을 갖춘 개발자. 이왕이면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게 좋겠죠. 변호사 자격을 가진 그런 개발자들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개발자 코더들 중에서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리 시뮬레이션을 하더라도 실제 한국 법에 대한 지식이 없이 시뮬레이션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니까. 지금 변호사 수들도 많고 하니까 아마 변호사 자격을 가진 개발자들이 더 있을 것 같아요. 이분들이 좀 참여해서 개발 진행을 했으면 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육도시 판사와 그 배심원 제도가 어떻게 되느냐니까, 일훈 교육도시 자체 민주주의가 교육도시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기초하는 거고, 이거는 일훈 일표입니다. 그래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권한을, 위임을 받아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교육도시 민주 시스템을 한번 정리를, 요약을 먼저 하자면은 일훈 일표,
가 있고 두 번째는 위임제도입니다. 위임제도인데 위임제도는 자신의 투표권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판사 되고 싶다. 판사가 되고 싶은 시민이 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뭐 굳이 판사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판사가 되려고 한다 그러면 기존 도시에서 판사가 되려면 로스쿨 마치고죠. 로스쿨 마치고 다음에 연수원은 요즘 안 거쳐도 되죠. 로스쿨로 그걸 끝내버리니까. 하고 어쨌거나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그런 다음에 판사가 되기 위해서 판사 뭐라 그러나요? 인턴이라고 가야 되나요? 검사나 판사 별도의 어떤 훈련을 받아서 우리 판사가 되는 건데 로스쿨 마치고 시험도 쳐야 되겠죠. 사법시험 또 통과하고 그렇게 요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기존 도시인데 교육 도시는 그런 게 없이 그냥 누구라도 판사가 될 수가 있다. 사실 판사라는 직책 자체가 없이 진행을 해보려는 겁니다. 판사라는 직업 자체가 없다면서 없으면서도 있다는 거죠. 왜 없다느냐는 거니까 일단 판사라고 하는 그런 별도의 직업이나 직책은 없습니다. 판사라는 직책이나 직업은 없고 그런데 판사와 같은 역할을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재판에서 재판의 의사결정, 재판도 의사결정이잖아요. 그래서 의사결정입니다. 재판의 의사결정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시민들은 있다는 거죠. 시민들은 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걸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기존에 있는 방식하고 조금 많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교육도시 내에서 절도사건이 있었다. 사실 절도사건이 있으면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 법원에서 처리를 합니다. 법원에서 처리를 하는데 그 법원에서 처리하는 것과 동일하게 교육도시 내에서도 이 절도사건에 대해서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자는 거죠. 재판 과정을 재판을 별도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고. 그런데 여기서 법적 구속력은 없는 거죠. 법적 구속력은 없다. 단지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교육도시 내의 규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도시의 규칙이 있어요. 규칙에 대한 위반은 당연히 구속력을 가지죠. 법적 구속력을 가지죠. 력을 가지고 이 법적 구속력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과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자치법에 의해서 부여되는 구속력이 되는 거죠. 자체 도시 자체가 어떤 그런 어떤 구속력을 만들어낼 만한 단체가 아니니까 그렇죠. 도시의 규칙에 대한 위반이 있다 그러면 그 위반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건데 이것이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둘로나무서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법원에서 판사 시스템, 검사, 판사, 검사로 이루어진 기존의 어떤 재판 그러한 시설과 시스템과 별도로 교육도시 내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던가 아니면은 실제로 규칙의 도시의 규칙에 대한 위반 여부를 실제로 한번 해보든가 두 가지를 다 해보는 겁니다. 해보는 건데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배심원 제도이고 배심원 제도에다가 그냥 판사 역할을 결합한 그런 형식이죠. 기존에 그러니까 기존의 한국 법원과도 다르고 기존의 미국 법원과도 좀 다른 형태로 진행하게 될 텐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니까 어떤 그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판단의 각 법,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요? 범죄 유형별로. 이 범죄 유형은 기소에서 결정됩니다. 기소에서, 검찰의 기소죠. 그죠? 검찰은 검찰 부분에 별도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소에서 명시된 범죄 유형별 투표. 그죠? 투표권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절도의 경우, 절도 사건의 경우 투표권이 사법 투표권이죠. 사법 투표권 100개가 필요하다.
투표권 100개가 필요한 거다. 딱 한 하다하고 가정하면 그러면은 어떤 절도 사건이 있으면은 도시 시민들부터 시민들 중에서 무작위로 100개의 투표권을 수집합니다. 투표권을 수집. 이 100개의 투표권을 수집한다는 것은 좀 상당히 기존의 투표와 좀 다른데 뭐냐니까 어떤 시민은 0.1개의 투표권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시민은 20개의 투표권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시민이 0.1개를 가지고 어떤 시민이 20개를 가지는지 이거는 디마크러시 모듈에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사법 시스템에 대한 공헌 또에 따라서 투표권이 자동적으로 지배급이 됩니다. 사법 시스템에 대한 공헌도에 따라 투표권은 자동 부여되는 거죠. 공헌도는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거죠. 그거는 이제 민주주의 모듈을 코딩하는 분들이 기본적인 알고리즘이나 이런 절차를 수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법학 박사를 땄다. 예를 들어 사법 교육 도시 이 법학 과정 교육도시의 법학 과정이 당연히 있죠. 교육도시가 말 그대로 교육을 위한 도시잖아요. 그죠? 법학 과정에서 석사를 취득했다 그러면은 투표권이 5개가 부여되는 방식이죠. 박사를 취득했다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투표권이 10개가 부여되는 거. 그죠?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 평균적으로 1개가 되거나 거리가 멀다 전혀 거리가 법과는 거리가 먼 쪽 집중이라면 0.1 개나 0.2개 투표권 0.2 이렇게 부여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산 시민에게 어떤 분야에 얼마의 투표권을 부여할지는 디마크러시 민주주의 모듈을 코딩하는 분들이 결정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모듈이죠. 어쨌거나 100개의 투표권을 수집하게 되면 이 100개의 투표권이 꼴랑 5명으로서 구성될 수도 있고 그래서 100개의 투표권 구성하기 위해서는 그건 수능 알 수 시민 자연인 구성하기 위한 자연인의 숫자는 알 수 없죠. 왜냐니까 투표권을 20개씩 가지고 있는 시민 5명으로서 100개의 투표권이 구성될 수도 있고 그죠? 한 개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시민 100명이 100개의 투표권을 구성할 수도 있고 이것은 랜덤하게 시민들 가운데서 뽑히게 되죠. 랜덤하게 시민들 가운데서 뽑을 수 있는 알고리즘 그 알고리즘을 구성하는 게 바로 요 자스티스 모듈을 코딩하는 분들이 해야 할 부분들 그분들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해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하고 그러면은 재판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각자의 투표권만큼 해서 투표권만큼 행사하고 이것은 반드시 과반의 원리, 과반 혹은 어떤 사건에 따라서 3분의 2 참여 투표자의 3분의 2를 동의를 얻거나 혹은 과반을 얻거나 혹은 3분의 1만 얻거나 해서 재판의 결과를 도출하는 겁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교육도시에서 테스트해보려고 하는 사법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도시의 규칙 위반 여부에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끔 실행될 거고 그렇지 않고 도시의 규칙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냥 시뮬레이션만 해보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모듈이고 여기는 코딩 기술뿐만 아니라 변호사 자격 정도의 지식을 갖춘 개발자들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